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요즘에 첫 번째로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 첫 번째로 듣는 노래예요. 이 곡은 릴리즈가 된 지 지금 일주일은 채 안 됐는데 굉장히 꽂혀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곡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은 먹던 상태였고, 다른 예정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해서 올렸을 뿐이지 이 영상을 절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래퍼에 대한 영상을 다루는 거는 1년?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래퍼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태국에 The Rapper라는 또 랩 컴피티션 TV쇼를 통해서도 이름을 알렸었고, 한때는 레이블 YPP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태국 힙합의 지도에 무왕통이란 지역을 알린, 무왕통을 대표하는 Represent 무왕통 Name MT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Name MT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거 정말 오랜만이고, 네임 MT는 제가 태국 힙합을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페이보릿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전 네임 MT의 하드코어한 랩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YPP부터 지금은 이제 하이프 트레인 소속이 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곡을 만들어주는 프로듀서는 니노가 맡고 있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무왕통 반응 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렇고, 자기의 출신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잖아요. 힙합에서는 사실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아는 태국 힙합이라고 한다면 뭐 뱅콕도 있고, 파타야 같은 도시도 이제 래퍼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많이 샤라웃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무왕통이라는 곳은 사실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네임 MT는 무왕통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정말 오랜만에 공개되는 네임 MT의 뮤직비디오의 네이마에서도 자신의 출신지 무왕통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네이마 이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36 마피아 같은 래퍼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텍사스 스타일의 그런 비트 있잖아요. 뭐 멤피스, 텍사스 뭐 이런 쪽에 그런 바이브를 갖고 왔습니다. 니노와 함께. 그리고 네임 MT의 하드코어한 플로우는 여전히 살아있고, 래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뮤직비디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참 좋아서 계속 돌려봤어요. 하이프 트레인으로 이적해서 나오는 첫 작품이니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퀄리티, 음악적인 퀄리티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임 MT라는 래퍼도 어떤 킬적인 부분이 또 자신 있는 래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곡 자체에서도 도프하고 타이트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수년 전에 열광하고 좋아했던 태국 힙합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글쓰도 그렇고, 이렇게 태국 힙합이 예전에 프라임 타임을 저는 맞이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이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못 받는 느낌? 그래서 뭐 저의 미약한 힘이지만 저는 이 곡을 알리고 싶었고, 뭐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임 MT가 정말 오랜만에 공개하는 뮤직비디오인 네이마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eymar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네이마르라는 말도 되죠? 오! 하하호호! 저렇게 막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막 빡세게 랩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 아, 너무 좋아. 맞아. 축구의 도시죠? 무왕통은.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무왕통이라는 도시가 축구에 열광하는 도시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네임 MT가 뻥통에 대한 가사를 쓸 때는 언제나 무왕통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얘기를 쓰더라고.
전 그래요. 이게 네임 MT의 랩을 들을 때는 카타르시스가 있어. 사실 어떤 뭐 부류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태극기 팝에서도 뭔가 칠한 바이브로 랩을 뱉는 래퍼들이 있고 이렇게 하드코어하고 빡세게 가는 래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 두 부류의 래퍼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네임엠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같은 또 소속사의 오지바비 같은 스타일로 이제 돕하고 빡세게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또 그런 데서 오는 쾌감이 있다고.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네임엠티나 오지바비 같은 래퍼들의 음악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내 마디 내 마디 라임도 되게 좀 재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냥 제가 다른 태국 래퍼들의 가사들도 보지만 네임 MT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언급하는 가사가 이렇게 많은 래퍼는 처음 봐요. 그만큼 좀 미국에서도 래퍼들의 출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나스한테는 퀸즈브릿지가 있고 제이지한테는 브루클린 머시 프로젝트가 있고 미국 래퍼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 자신의 뭐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고향에 있는 축구 팀 FC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절절하게 묻어나와. 아, 훅도 워낙 캐치하고 랩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고 그냥 여러분 이런 거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내가 짐에 있을 때 이런 걸 들으면 그냥 도파민이 터질 것 같아. 제가 요즘 듣는 태국 힙합 중에 이 곡이 최고입니다. 영상으로는 예전만큼 많이 다루진 않지만 태국 힙합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곡만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곡이 많이 없었어. 내 마 내 마 망통 타일랜 MT 니노가 비트 참 잘 만들었죠? 네임 MT가 잘할 수 있는 비트를 가져왔어. 이 파트가 너무 좋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블도 이적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뮤직비디오인데 뭔가 자신의 앨범이 성공하려면 막 어떤 아티스트들은 막 피처링에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훅에 참여시키고 막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네임엠티는 그러지 않았어. 그냥 확고 없이 그냥 자신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듯한 노력이 이런 게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져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마. 확실히 이런 비트를 들을 때 프로듀서와 래퍼가 참 잘 만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빈틈도 없고 쉴 틈 없이 짜릿했고 너무 좋았어. 야 YPP 있었을 때 니노와 네임엠티 그리고 하이트레인에 소속되었을 때 네임엠티와 니노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사를 딱 보면 정체성이 딱 드러나잖아. MT, 무왕통, 축구 뭔가 이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과 자신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가사에 알리고 있죠. 뭔가 자신의 할 말이 뚜렷하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빠꾸 없는 플로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 곡 들으면 그냥 짜릿해. 쾌감이 있어. 코카콜라 한 사발 이렇게 팍 다 마시는 느낌이랄까. 네이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후기에 보면 막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그 비슷한 발음의 라이밍을 이렇게 구사하는 구간들도 굉장히 재치 있었어요. 뮤직비디오 완성도도 너무 좋았는데 좀 안타까워. 저는 좀 좋은 퀄리티의 음악과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국 힙합이 예전보다는 좀 뭔가 모멘텀을 약간 못 가져가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래퍼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란듯이 멋있게 성공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멋있었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태국 힙합은 저도 기억하기로는 진짜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방콕과 파타야 이런 도시만 알고 있지 어떻게 무왕통이라는 도시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근데 네임엠티는
그거를 자신의 출신지를 자신의 음악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잖아요. 참 네임엠티 음악은 항상 좀 시원하고 짜릿한 맛이 있어서 언제나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